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수술한 친구의 병문안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조용했던 버스 정류장이 두 남녀의 목소리로 어수선해졌다. 계속 괜찮다고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는 괜찮은 척 좀 그만하세요. 여보, 나 정말 괜찮아. 아, 괜찮다는 말 지겨워 죽겠어. 괜찮다고 말하면 괜찮아지는 것도 아니면서 왜 계속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나 정말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한동안 시끌벅적한 그들이 택시를 타고 떠나자 이내 정류장은 다시 한산해졌다. 나는 멀어지는 택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다. 괜찮다는 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걸까? 3년 전쯤 같은 질문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 새벽 2시 무렵 친구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조문을 하러 갔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친구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어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서 생각했지만 나는 끝내 헤아리지 못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슬픔에 대해 애써 위로를 전하지 않기로 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 친구의 얼굴을 보자마자 내 입은 더 무거워졌다. 늠름하고 씩씩한 친구의 얼굴이 몰라보게 야유해 있었다. 슬픔에 겨워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를 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조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친구의 어머니께서 밥은 먹고 가라는 말에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다시 발길을 돌렸다. 늦은 새벽 장례식장 한편에 마련된 식당은 텅 비어 있었다. 차오르는 눈물을 간신히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힘겹게 밥 한 숟가락을 떠 육개장과 함께 말아먹었다. 친구는 내 앞에 앉아있었다. 나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국물만 떠마셨다. 그때 친구는 쉰 목소리로 내게 말을 건넸다. 난 괜찮아. 나는 고개를 들어 친구의 눈을 쳐다봤다. 여전히 눈물을 머금은 눈. 그러나 초점을 잃은 눈이 보였다. 그 순간 희미하게 다시 들려오는 쉰 목소리. 난 괜찮아. 괜찮다는 말은 나를 위한 말일까? 너를 위한 말일까? 장례식장에서 나오면서 마중 나온 친구를 껴안았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끌어안으면서 속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수십 번도 넘게 외쳤다. 친구에게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애써 괜찮다고 하지 말아줘. 나조차도 괜찮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다. 힘들지만 힘들지 않은 척, 우울하지만 애써 웃음을 지은 척,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모임에 나간 척, 괜찮다고 말해서 괜찮아질 수 있다면 나는 진작 괜찮아졌을 것이다. 지금껏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끊임없이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솔직한 내 감정을 외면하고 겉으로 하나둘씩 위장막을 쌓아 올렸다. 그때는 몰랐다. 남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애써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김우석 저. 가끔 내가 마음에 들었지만 자주 내가 싫었다. 중.